잠깐만요. 죄송합니다. 소신이야. 무사의 칼이래. 나쁜 일은 다 무찔러주고 우리 은석이 지켜주는 수호신이니까.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. 우와, 예쁘다. 오빠랑 헤어져도 이건 꼭 갖고 있어야 돼? 왜 헤어져? 기다리고 있을게요. 살아났나 강복고. 증신이 뜨나 이 빌어먹을 자스가. 참하다 인물 났다. 횡님을 생각하는 네 지극정성에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온다. 서울시장한테 말해가 표창장 하나 끊어줄까? 확실히 못 찍으러 장렬하게 뒤집혀지. 살아나긴 마음 닫고 살아났노. 다정언님 웃어서 어떻게 죽냐. 무슨 보복을 당하려고. 그랬나. 괜찮아요? 무슨 일이에요? 미스터 강님 심하게 다쳤다고 들었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... 어디 가요? 나 때문에 다쳤어요. 누구 행님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된다. 벌써 다 지불했다. 아, 내 돈 아니다. 느그 행님 통장에서 나온 돈이다. 진작에 말해준다 하는 거를 까먹었다 내가. 우리 형? 무슨 돈? 몰라. 그동안 열심히 일해가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갑지. 내 의사 선생님 좀 뵙고 올게. 미스터 강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요. 은석 씨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. 나 때문에 다쳤다고요 그 사람이.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경호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뿐이에요.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었거든요. 차은석. 아. 말 좀 듣지. 난 네 약혼자야. 난 아니거든. 네가 내 약혼자인지 모르겠지만 난 네 약혼자 아니야. 이것 좀 놔. 사랑이 그렇게 문제인가? 사랑이 문제라면 지금 내가 너 사랑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? 조금씩?
저기요! 빼루! 경훈 아저씨! 미스터 강! 무슨 일이 있어도 은석이 손 놓으면 안 된다? 오빠가 내 손 안 놓으면 은석이도 오빠 손 안 놔. 은반지! 은반지? 은석이는 반드시 지옥에 간다. 내가 한 말 안 지키면. 자, 얘네들은 증인이야. 증인, 증인. 지금부터 차은석과 강민구의 언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아니, 언약식은 무슨 언약식이야, 벌써. 강민구는 꼼짝없이 차은석 거다, 이제. 침 발라놓는 거야, 지금. 야, 그만해, 그만해.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하는 거지. 아, 오빠 이런 거 낯간지러워서 못해.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하는 거지?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딨냐? 그럼 결혼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, 그거. 은석이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시집 못 가. 심장이 멈출 때까지 오빠만 사랑한다 그랬는데 뭐. 은석이는 오빠가 죽으나 사나 책임져야 돼. 그러니까 확 저질러버려, 그냥. 내일 날 밟자마자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부터 해버려. 맞지? 자, 은석이와 강민구의 약혼을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. 12월 24일 눈.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다. 이 꿈을 누군가 깨운다면 그놈의 멱살을 잡고 펀치를 먹여버릴 것이다. 말도 없이 태워내버리면 어떡해요. 몸은 좀 괜찮아요? 예. 잘 지냈어요? 예. 11월 5일 흐림. 유난히 구두굽을 잘 부러뜨리는 여자를 만났다. 차은석. 젖 먹던 용기를 다해 그녀에게 난 말을 걸었다. 라면 먹을래요? 라면 먹을래요? 더 먹어요. 많이 드세요. 되게 낯설어요. 딴 사람 같아요. 어? 웃었다! 웃었다. 오, 웃을 줄도 아는 사람이었구나. 신기하다. 우리 은석인 웃는 얼굴이 예쁘다. 사흘을 끙끙거려 찾아낸 유머에 그녀가 목젖이 넘어가게 웃는다. 김밥이랑 만두랑 달리기로 했는데 누가 이겼게? 김밥이랑 만두랑 달래기로 했는데 누가 이겼게요? 진짜 딴 사람 같다. 내가 아는 사람 맞죠? 쌍둥이 아니죠? 누가 이겼게요? 김밥이요. 만두는 간장 찍고 온다고 늦었잖아요. 나 알아요, 그 얘기. 그거 되게 구닥다리 유머인데.
어디서 들었어요? 누구한테 들었지? 누구한테 들었는데? 나 처음에 그거 듣고 완전 죽었는데. 난 우리 형한테 들었어요. 형이요? 저때 나 개끌드 끌고 갔을 때 그 병원이요. 형이 입원한 병원이죠. 우연히 들었어요. 접대 그 깡패들 일, 형 병원비 때문에 한 일이죠. 형이 많이 아파요? 예, 많이 아파요. 얼마나 아픈데요? 식물인간이에요. 우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어요. 여자 때문에. 여자가 왜요? 여자가 뭘 어떻게 했는데? 나도 잘 모르겠어요. 도대체 여자가 어떻게 했길래 목숨까지 버리려고 그랬던 건지.